안녕하세요. 노래인 셰프 이창영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간식, 네, 크림소스 미트볼 준비했습니다. 자, 크림소스 미트볼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자, 마늘은 다져주세요. 양파도 너무 잘지 않아도 돼요. 대충. 볶을 거니까요. 네, 대강 다져주세요. 표고버섯도 생표고버섯이에요. 밑둥을 떼고 슬라이스 얇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는 피망도 속에 하얀 부분을 제거하고 1.5cm 정도 한 변이 그렇게 네모로 잘라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식혀주세요. 이런 미트볼이나 이런 다진 고기에 들어가는 양파와 마늘 채소들은 꼭 식혀서 넣어야 해요. 자, 다진 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고 다진 고기를 올리고 저렇게 핏물이 빠져나오죠? 저런 식으로 핏물을 빼는 겁니다. 자, 볼에 다진 고기를 넣고 소금 3분의 1 큰술 깎아서입니다. 수북한 게 아니고 깎아서 3분의 1 정도 되는 소금 한 작은술이겠죠? 네, 후추 그거의 반 2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아까 볶아서 식힌 양파와 마늘 넣으시고요. 자, 허브가루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허브가루, 뭐 후추를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요. 저는 오레가노 가루 좀 넣고요. 빵가루 4큰술 정도 넣고요. 계란 흰자분 있어요. 계란을 깨서 노른자 말고 흰자. 끈기를 주는 거죠. 끈기를 좀 주게 흰자분을 하나 넣고 잘 치대서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다가 나중에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좀 넣었다가 치대주시는 거죠. 여기서 잘 치대줘야만 나중에 구울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동글동글 너무 크면 익히는 데 문제가 있겠죠? 적당한 크기로 취향껏 동그랗게 아이들과 같이 작업해도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동글동글. 자, 미트볼을 돼지고기를 조금 섞으면 돼지고기 갈은 거 좀 섞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소고기만 하면 조금 딱딱한데 원래는 근데 미트볼이나 햄버거 스테이크는 소고기 간 걸로만 했죠. 100%.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딱딱하니까 돼지고기를 좀 섞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 좀 반반 섞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뭐 한번 해보시고요. 취향이 그쪽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소고기 100%, 소고기 다진 것만 씁니다. 팬을 달구고 올리브유를 두르고요. 불은 세면 안 됩니다. 이때 겉만 타겠죠? 그러면 미트볼을 익힐 거예요. 중약불로 두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미트볼을 담고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중약불로 두죠. 일단 달구고 중약불로 두는 거예요. 미트볼을 서로 달라붙지 않게 사이를 띄어서 저렇게 놓습니다.
처음부터 굴리려고 하면 잘 안 굴려지죠.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놓고 계속 익히다 보면 동그란 모양이 형태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굴려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뒤집기를 하면 쉽겠죠. 빨리 익히고 싶다 그러면 중약불로 두고 약간 약불로 두고서 뚜껑을 조금 닫았다가 그러면 좀 속까지 익는 데 도움이 되겠죠. 굴리려다가 부서질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소금 좀 더 익은 상태, 빨간 부분을 리트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젓가락으로 좋아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유튜브가 빨리 타고 있다 그러면 불을 줄이시고 올리브유를 한 큰술 더 뿌린다거나 그러셔도 되겠죠. 한 80% 정도 소금까지 익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 우리가 또 소스에 끓일 거기 때문에요. 100%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팬에 버터 조각이죠. 3큰술 정도 되는 분량의 버터, 100% 아니 99% 유지방으로 된 버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가리는 몸에 좀 해롭다고 하네요. 네, 버터 녹이시고요. 거의 녹았을 때 완전히 녹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트 룰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흰색 소스를 지금 만들 거기 때문에 자, 크림 소스 베이스 화이트 소스 화이트 루 화이트 루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를 동량으로 섞고 금방 돼요. 저건 휘터를 사용해서 살살살 너무 세게 하면 코팅팬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 자 헤이즐넛 향이 잠깐 나면 그게 화이트 루예요. 자 그럼 바로 우유를 두껴보겠습니다. 물론 생크림을 넣어도 돼요. 근데 생크림은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유를 저는 부어서 그걸 조금 졸이는 형태가 네, 제 입맛에는 나은 것 같아서 우유를 두 컵 넣고 끓기 시작하죠. 계속 저어주다가 자, 버섯, 슬라이스 했던 버섯, 뭐 양송이도 되고 요즘 백만송이 뭐 이런 버섯도 참 좋더라고요, 식감이. 어느 버섯이나 가능합니다. 표고버섯 넣고 저어주다가 자, 익힌 미트볼 거의 익었으니까 조금만 덜 익은 것 같다면 조금 더 끓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청홍 노란 파프리카 피망이네요. 초록색은 초록색은 피망이고요. 네, 소금 간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후추 간을 안 하는 거는 이럴 때 넣는 후추는 흰색 후추를 넣는 게 좋아요. 하얀색 배고추 있죠? 껍질을 깐 거. 근데 제가 배고추가 그때 없어서 넣지 않았어요. 자, 소금 간해서 눌지 않게 졸이죠 이제. 그리고 소금 간으로 불타는 간 고소하라고 파마산 치즈가루 좀 짜니까요 조심해 넣으셔야 돼요. 한 작은 술을 넣고요. 자 위에는 모짜렐라 치즈 저렇게 사각으로 된 거 네, 넣고 잠깐 익힙니다. 그리고 다 익었으니까 불을 끄세요. 토치를 이용해서 잠깐 그을려줘도 원래 오븐에 좀 잠깐 넣었다 빼면 좋은데 조금 번거로우니까 토치를 이용해서 분맛을 살짝 치즈의 분맛을 냅니다. 자 그리고
버섯을 담고 파슬리가루 뿌렸어요. 자, 미트볼 크림소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